최재천은 침팬지 사회에서 음식과 관련하여 실속은 암컷이 전부 챙긴다고 주장합니다. 침팬지는 일반 침팬지와 보노보 침팬지가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일반 침팬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백과사전에 따르면 암컷이 고기를 훨씬 덜 먹는답니다. 침팬지는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. 암컷 침팬지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데 수컷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쓴답니다. 그 이유 중 하나는 근처에 수컷이 있어서 편안하게 못 먹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. 수컷이 암컷의 음식을 빼앗아 먹을 때도 있답니다. 암컷은 수컷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삽니다. 서열이 제일 높은 암컷이라도 서열이 제일 낮은 어른 수컷보다 아래에 있습니다. 동물계에서 음식을 먹을 때 대체로 서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과연 최재천의 말대로 가장 좋은 음식이 있는 자리를 암컷이 차지할지 의문입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암컷이 실속을 별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. 수컷이 섹스를 위해 암컷에게 음식을 주기도 한답니다. 이런 면에서는 암컷이 실속을 어느 정도 챙기는 것 같습니다. 인간 사회에서는 남자가 창녀에게 화대를 줍니다. 300만원 벌기 힘들던 여자가 창녀가 되면 1000만원을 벌기도 합니다. 남자가 여자에게 명품백을 선물할 때 섹스에 대한 기대가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최재천이 이런 한국 사회를 관찰한 이후에 실속은 여자가 전부 챙긴다고 말할까봐 두렵습니다. 혹시 그런 말을 한다면 한국의 페미니스트가 열받아서 험한 말을 할 겁니다. 최재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페미니스트가 침팬지 사회에 있다면 똑같이 열받을 것 같습니다.